버블디아입니다. 요번에요, 제가 저의 요라떼 후원으로요. 듀엣 가요 제가 아주 잘 마무리가 됐습니다. 여러분들 박수! 디케인 분이랑 BJ 스캄님께서 두 분이 뽑혀서 저랑 같이 듀엣을 할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는데요. 여러분들, 그거를 만약에 유튜브로 보시지 못했다면, 지금 이벤트가 잘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라고 모르시는 분들도 있어서 제가 오늘 살짝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리려고 왔습니다. 여러분들 영상 같이 한번 보시지요. 오라떼 듀엣가요제 최우 승자는 누구일까? 버블디아, 오라떼, 그리고 동아우츠카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버블디아입니다. 제가 지금 어디에 와 있게요? 바로 서울 방배동 서울싱어 코인 노래방에 와 있습니다. 제가 여기 현장 노래 평가를 하러 왔는데요. 매주 목요일마다 여러분들의 전화 데이트로 노래를 평가했다면 오늘은 바로 현장 이곳에서 평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목소리 한번 들어볼게요. 저희가 직접적으로 이렇게 솔싱어에서 오디션을 했습니다. 잘해요. 제가 넣을게요. 오 좋다. 너가 화음 안 되겠어. 아 끝날 때는 끝날 때 가성으로 끝나는 느낌이 나는지 아니면 무슨 말을 할까 어디서부터 어떻게 고개만 떨구는 나 그런 날 바라보는 너 그 어색한 침묵 널 사랑하지 않아 너도 알고 있겠지만 눈물 흘리는 너의 모습에도 내 마음 아프지가 않아 사랑하지 않아 다른 이유는 없어 미안하다는 말도 용서해달란 말도 하고 싶지 않아 그냥 그게 전부 진심인 거야 널 사랑하지 않아
사랑하지 않아 널 사랑하지 않아 나도 알고 있겠지만 눈물을 흘리는 너의 모습에도 내 마음 아프지가 않아 사랑하지 않아 다른 이유는 없어 미안하다는 말도 용서해달란 말도 하고 싶진 않아 그냥 그게 전부 진심인 거야 널 사랑하지 않아 널 사랑하지 않아 예뻐. 지금이 훨씬 나. 언니 믿어. 안 굶어도 예뻐. 안 고쳐도 예뻐. 이대로도 충분히 매력 있는데 왜 자꾸만 널 감추려 하니? 난 지금이 좋은데 누가 뭐래도 예뻐. 저도 예뻐 다가온 사람들은 다 애써 말하는 것 같아 여자면 여자답게 머리도 기르고 이제 화장도 해야 할 것 같은데 매일이 작업의 연습에 심해져가는 눈이 따가서 또 가리겨 윗보지고 싶어 약간 통통한 불사 너는 그게 귀엽다고 쭉 늘어뜨리고 놀리지만 나도 살 빼고 언니처럼 이뻐지고 싶다고 언니 봐 몸매도 얼굴도 부족한 게 없잖아 진짜 완벽한 girl 지금 내 모습도 넌 귀엽다고 하지만 이제 귀여운 거 말고 이뻐지고 싶어 안 굶어도 예뻐 안 고쳐도 예뻐 이대로도 충분히 매력 있는데 왜 자꾸만 널 감추려 하니 난 지금이 좋은데 누가 뭐래도 예뻐 저도 예뻐 지금 이대로도 100% 완벽한데 뭐 또 손을 대니 했어 자꾸만 꾸미려 권해도 눈부시네 그대로 일단 더 빛나는 예술품처럼 내 통통한 볼살도 내게 매력 포인트 이거 절대 확대나 과장한 일이 결코 어디만 가진 것도 아니잖아 그 말했으면 좋겠어 고 신다는 말 좀 이렇게 보니 지금의 나도 좋은 것 같아 이대로도 예쁘다니까 가져볼게 자신감 너도 최고니까이 더 봐봐 그 내게 틀렸다면 책임진다니까 지금도 예뻐 안 고쳐도 예뻐 이대로도 충분히 매력 있는데 왜 자꾸만 널 감추려 하니 난 지금이 좋은데 누가 뭐래도 예뻐 아 이 부분 진짜 짱 좋은 것 같아
아이돌 그룹도 아니고 그렇게 먹다가 너 진짜로 쓰러져 네가 조각상도 아니고 자꾸 고쳤던 간 진짜 모습조차 사라져 아이돌 그룹도 아니고 그렇게 먹다가 너 진짜로 쓰러져 네가 조각상도 아니고 자꾸 고쳤던 간 진짜 모습조차 사라져 그마도 예뻐 안 고쳐도 예뻐 이대로도 충분히 매력 있는데 왜 자꾸만 널 감추려 하니 난 지금이 좋은데 누가 뭐래도 예뻐 안 고쳐도 예뻐 이대로도 100% 완벽한데 뭘 또 배려하니 모든 게 네 안 고쳐도 예뻐 이대로도 100% 완벽한데 뭘 또 손을 대니 모든 게 네 매력 안 고쳐도 예뻐 이대로도 100% 완벽한데 뭘 또 배려하니 모든 게 네 매력 안 고쳐도 예뻐 이대로도 100% 완벽한데 뭘 또 손을 대니 모든 게 네 매력 아 오라떼에 대해서 인사 좀 해주세요 아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오라떼 오라떼 듀엣 가요제에서 우승을 해가지고 우리 기아님과 듀엣 곡을 불렀던 스카미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식으로 이렇게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노래 부르시는 분들 노래 좋아하시는 분들이 드셨을 때 굉장히 좋아요. 왜냐면 탄산음료를 마시면 여러분들 목이 상해요. 성대가 상하는데 그 굉장히 부드럽게 목 넘김이 장난이에요. 말 진짜 잘해요 여러분. 그거를 좀 많이 드시고 칼슘 많이 들어있으니까 성장기 청소년들에게 굉장히 좋은 음료수니까 여러분들 꼭 돈 주고 사드세요 저도 사먹고 있거든요 저도 사먹어요 뭐 1등이고 뭐고 간에 저도 사먹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